입니다. 쿠키 랭킹. 자, 보더맛 쿠키부터 그러면 신등급 도전 한번 해보자. 기본이 속 17%로 한번 가볼게요. 침착하게. 그렇지. 좋아요. 침착하게. 나쁘지 않아 이번 판도. 피해주고. 정말 나쁘지 않은 상황. 알파벳 이득 보면서 여기서 이제 광속질주. 그렇지. 하나만 더. 그렇지. 정말 괜찮은 상황이다. 이러면서 타임 먹어주고 핵 발동 S까지. 유 피하고 이건 먹고. 젤리 최대한 하나라도 깔끔하게. 키위 젤리 비 좋아요. 자, 그리고 비타 드링크 부활 개수를 잘 세야 돼. 이따가 고낙도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세레나데. 특전사 지금 터져줘 차라리. 엔 그렇지. 알파벳만 어떻게 안 되니? 엔 최대한 젤리 깔끔하게 먹어주고 엔. 아, 3보탐은 진짜 안 보내주는구나. 첫 번째 부활. 네, 아직도 방송 중입니다. Y자 패턴 나오지 마. 그것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. Y자만 나오지 마. 그렇지. 아, 점수 괜찮아요. N이 여기서 나오네. 두 번째 부활. 나쁘다. 진짜 사람 약올린다. 세 번째 부활. 네 번째. 그렇지. 다섯 번째.
여섯 번째. 일곱 번째. 여덟 번째. 신 찍겠다. 아홉 번째. 군악. 폭죽 피해주고 이런 느낌. 됐다. 쉐! 이 보탐이었는데 만약에 보탐을 한 번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. 자, 라임 그러면 신등급 한번 가볼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조합은 시나몬 롤토끼에다가 보물은 커피 드링크 두 개랑 파우더 먼저 한번 가볼게요. FP1. FP1이 또 그리고 소물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달달하기는 할 거야. 네, 파우더 쓰고 한번 달려볼게. 자, 팁은 그냥 최대한 두 번 던져주면 돼요. 거대화 상태에서. 거대화 상태에서 두 번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팁이 뭐냐면 최대한 여러분들 그 거대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가지고 물약을 좀 끌어먹어주는 게 더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좀 참을게. 참고 소물약 먹으면서 던지기. 한번 까비. 참아. 여기도 조금 끌어먹기. 이렇게. 그리고 좀 참았다가 던질게요. 이제 곧 물약 배틀 타이밍이야. 이것 때문에. 왜냐면 저 롤토끼가 거지같이 던져주면 놓친단 말이야. 장애물 파괴해주면서 먹는 게 좀 중요해요. 약간 좀 롤토끼는 복불복이기는 해. 이게 체력 물약을 진짜 먹을 수 없는 곳에다가 던져주면 망하는 거지. 이제 뭔가 여기 배틀 타이밍이야. 잘 봐. 아! 배틀 타이밍인 거는 알았는데 저걸 먹었으면 거대화 상태인데 까비. 롤토끼 좋지 않은 픽이야. 캐스터 네츠가 좋아 보여요. 제가 보기에는. 저는 일단 이 조합으로 거의 신 근처까지 찍었습니다. 자, 캐스터 네츠는 이게 중요해. 그래서 아이템 위치를 있지 조금 외워두면 유리하기는 해요. 무조건 물약 다음 아이템이란 말이야. 근데 또 이게 운빨인 게 뭐냐면 물약을 먹어야 거대화가 되잖아. 근데 캐스터 네츠 다섯 덩어리 주는데 랜덤으로 나와요. 그래가지고 감을 잡기가 힘들어.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나올 수도 있고.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보물은 비타 드링크 두 개랑 파우더. 저는 일단 빠른 스타트 안 쓰고 이렇게 두 번 던질게요. 최대한. 자, 다시 집중해서. 참아. 던지고 또 참아.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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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여기서 한번 던지고 그리고 기다려. 던져. 됐어. 점수 나쁘지 않죠. 한 번 더 던져. 참아. 한 번 더. 아! 물약이 하나만
덩어리 하나만 좀 빠르게 떴었어도. 자, 참아. 그리고 참아. 그렇지. 이러면 두 번 던질 수 있죠. 이런 느낌. 이번 판 나쁘지 않다 얘들아. 진입 점수 1500이면 괜찮거든. 그리고 광속 질주까지. 이거 한번 신 가보자. 아, 상당히 괜찮은데. 기다려. 참아. 이제 물약 타임입니다. 치어. 이제 참아. 이제 물약 타임. 세레 한번 터져주면 좋은데 이 타임은. 아, 겹치면 안 좋아요. 손해야. 최대한 젤리 많이 먹기. 참아. 광속질주 먹고 왕보탐. 와이자 패턴 아쉽고요. 일단은 특전사 떴나요? 첫 번째 부활. 두 번째 부활. 특전사. 세 번째. 아, 특전사 안 뜨니? 아,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이번 판. 네 번째.
다섯 번째. 마지막 특전사 떴으면 신이다. 아씨, 나름 완벽한 판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. 세레나데 겹치는 거랑 특전사 만약에 떴으면 신 찍었겠다. 40만 점? 진짜 어이없다.